할렐루야. 이 복된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그 교사 선생님들은 이제 아침 예배 11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예배나 아니면 저녁 예배를 참석해서 이제 그 우리가 또 영적으로 충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가서 자기의 선교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렇지만 다시 우리말을 쓰는 사람들이 또 모여, 예, 한인들이 모여서 한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충전의 시간입니다. 예, 방전만 했지 그냥 뭐 말씀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제 난 됐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힘들어 하루 종일 그 많은 먼지를 마셔가면서 그 사이 그랬지만 오후에는 딱 다시 옷 갖추고 딱, 예, 이제 우리가 쓰는 언어, 예, 우리 유튜브 선생님들은 언어가 달라요. 같을 것 같죠? 아닙니다. 친구 여러분 하면서부터 톤도 다르고 언어의 단어도 다른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쓰는 단어로 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치부 요아실에 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시니까 아이들 이렇게 잘 방해받지 않도록, 그리고 스피커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구름에서 큰 비를 보라, 이런 제목입니다. 다 같이 작은 구름에서 큰 비를 보라. 어떻게 작은 구름에서 큰 비를 볼 수 있느냐 이거죠. 예, 여러분 구름이 비를 몰고 오는 거 알죠? 그래서 기상 예보 그런 학자들, 그런 이제 기상을 예측하는 사람들은 구름의 양, 구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래서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에서 그 구름의 양, 비를 얼만큼 머금고 있는가를 봐서 뭐 시간당 몇 센치를 쏟아부을 것이라는 걸 측량을 하는 거죠. 근데 작은 구름이 손바닥만한 구름이야, 그야말로. 근데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어마어마한 비를 몰고 올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그랬어요. 예. 그것은 보지 못한 것을 봤기 때문이겠죠. 예, 엘리야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기서 옵니다라고 하는 그 사환, 그러니까 비서실장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그때도 비서를 데리고 다녔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까 스케줄도 잡고, 또 여기서 상담하고 있는데 또 와게 또 오면 막 시끌시끌하면 사역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선지자님 기도 중이십니다. 선지자님 지금 누구하고 상담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또 제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을 해줄 역할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엘리야의 이제 사환이 있었죠. 그 사환이 이제 역할이 그거예요. 나는 기도할 테니까 너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가 봐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 응답이 어떻게 오냐? 예. 구름이 저쪽에서 오면 나한테 얘기를 해다오. 그래서 일곱 번씩이나 구름이 오느냐, 기도한 다음에 안 옵니다. 예, 참 대단하죠. 그 여러 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오겠지, 가시도 가자 이러면 될 텐데, 예, 그게 아니고 계속 엎드리는 거예요. 아마 이 엘리야의 자세는 일곱 번 기도하고 일어설 자세가 아니었어요. 일곱 번이 아니라 70번이 아니, 예? 아예 평상이라도 비가 올 때까지 무릎을 꿇겠다는 자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일곱 번째, 저 끝에서 손바닥만 구름이 오나이다, 이렇게 이제 사환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하는지를 보시죠. 자, 43절을 볼까요? 그의 사환에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마차가 비에 막히겠습니까? 예? 근데 그 얘기는 비 때문에 마차가 길에 빠질 염려가 있으니까 큰 비를 예상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 예. 그래서 빠지지 않도록 장비를 갖추고, 장비를 갖추고 내려가야만이 당신이
그 안전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 이 감히 왕한테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그 필요치도 않는 얘기를 막 마차를 가지고 장비를 마차 위에 우산을 씌우고 뭐 이렇게 빠질 때 뭐 삽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길을 보수하고 작년에 우리가 아프리카 갈 때 그 뭐죠 차가 갈 수 없는 길이니까 계속 내려가지고 우리 그 최장로님 뭐 우리 강 집사님 김효수 집사님 뭐 여기 내려가지고 막 그 앞에 돌을 막 빼내고 계속 그렇게 하고 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비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장비를 가져왔는데 그렇게 다 준비를 했는데 비 한 방울 안 내려. 왕을 우롱하는 거야 뭐야.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그걸 함부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친구한테는 야 비가 많이 올 것 같은데 너 우산 좀 준비하고 장화 좀 신고 말이야 비 옷도 가지고 가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그리고는 야 자식아 네가 막 얘기하듯 가지고 왔더니 자식아 비 안 오더라 자식아. 아, 내가 많을 수도 있는 자식이지 내가 일교해 보냐 자식아. 뭐 이렇게 하면 끝나면 그만이요. 그런데 이게 친구끼리가 아니잖아요. 이거 왕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말할 수 없는 거고 엘리야는 손바닥만 구름을 보고 진짜 큰 비를 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큰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믿음의 역사, 믿음의 실력입니다. 이거 다시 믿음의 실력을 갖추라. 근데 믿음의 실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기도의 사람이 되라.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면 가장 많은 분야의 책이 어떤 책일까요? 여러분들이 기독교 서점에 가보세요. 브라질에 가보니까 그 원준하 선교사님이 기독교 서점의 절반은 성경책이더라. 성경책만 팔린다. 성경 외의 것은 잘 안 팔린다. 그걸 자랑으로 얘기했는데 그거 꼭 자랑 같지는 않아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뭐 성경 외에도 읽어야지. 성경만 읽는 건 좀 그럴 수 있어요. 뭐 성경은 카톨릭 교인들도 많이 사가거든. 그러니까 뭐 그것만으로 측량할 수는 없죠. 그런데 저는 이 기독교 서점에 가끔씩 목사님과 가보지만 요즘은 좀 이렇게 인터넷 기독교 서점 그러니까 갓피플이라든가 또 뭐 여러 그 두란노 뭐 이런 쪽에서 이렇게 순위까지 매겨가면서 파는 것이 있어요. 우리 자주 들어가 보는데 가장 100위 안에 들어가 있는 베스트셀러 순위에 가장 탑으로 올라오는 건 거의 대부분 뭘까? 기도에 대한 책이에요. 내가 답을 줘버렸네. 물어봐서 감 보내줘야 되는데 하와이나. 죄송합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전문 가면 가장 많은 분야의 책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 분야의 책들이 나와 있는데 가장 많은 출판이 되는 책이 뭘까요? 기도. 그렇죠. 기도에 대한 책이에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기도에 대한 책을 읽을까? 어떻게 기도할까요? 기도는 어떤 것인가요? 뭐 새벽 무릎 뭐 어쩌면서 막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막 수많은 기도가 나오는 기도에 대한 책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그런 책은 읽어 그리고는 기도 안 해. 이게 문제지. 기도의 피로를 느끼죠. 왜냐면 성경에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피로를 느끼는데 기도는 하고 싶어 그런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책을 읽는 거지. 근데 성경에 기도의 사람이 많이 나오지만 가장 그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이 엘리야죠.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했던 그 비가 내리지 않았으면 하늘을 원망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기후제라는 걸 드려요. 그래서 뭐 천지 신명 누군가는 신이 있을 텐데 어떻든 비를 내려주면 감사하겠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뭐 어떻든 그 기후제라는 걸 해서 비가 내리게.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후제를 했는데 기후제라는 게 말이죠. 이제 비가 내리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이 기후제만 드리면 비가 왔대. 어떻게 당신은 비가 기후제만 드리면 비가 오냐 했더니 자기는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 드린다 이거야. 언젠가는 비가 올 텐데.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땅은 이 팔레스타인 이 그러니까 그 가나안 이 땅은
하나님 빌 내려줘야 살 수 있는 땅이에요. 이걸 천수답이라고 그래요. 하늘 바라기 땅 그렇습니다. 예, 하늘 바라기. 하나님이 빌 내려주지 않으면 살 수도 없고 농사 지을 수도 없는 땅이 천수답이라고. 근데 가나안 땅은 바로 그런 땅이에요. 애굽은 그렇지 않았어요. 애굽은 나일강이 있었어요. 아시는 대로 문명의 발상지죠. 근데 나일강이 그 나일강 그 강둑이 지면보다 높아요. 예. 무슨 얘기죠? 어느 쪽 방향으로도 물꼬를 대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나일강, 애굽은. 그러니까 애굽이 부여했죠. 예.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에게 적과 꿀이 오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예? 내가 준 땅은 너는 번성할 거라고 했던 그 땅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면 사는 땅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예,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 그래서 스가랴 10장에 뭐라고 그래요? 비를 구하라 그러면 소낙비를 주리라 그랬잖아요. 예? 봄비, 적당한 때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비를 내리시는 분이에요. 예? 심을 때와 추수 전에 내리는 비가 진짜 필요한 비거든요. 농사 때는. 근데 그 비를 적당히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언제나 그 비로. 그러나 그들이 우상을 섬길 때는 하나님이 피를 그쳤다 이거야. 예. 그 아합이 악한 왕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부인을 잘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부인을 잘 얻어야 됩니다. 근데 아멘이 괜찮네. 예. 잘 얻어야 돼.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얻었는데 이뻤는지 안 이뻤는지 모르겠어요. 남자 여자들이 남자를 선택할 때는 잘생겼다 안 생겼다 그걸 별로 신경 안 써요. 승주야 그러냐 안 그러냐? 맞지? 이거 물어보는데 왜 웃어? 아니 여자들한테 물어보자. 이미 결혼한 분한테 물어볼까? 어떻게? 김하영 권사님은 남편이 이렇게 남자가 잘생기면 좋고 막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썼지. 신경 썼나 보다. 어떻게 대답이 여자들도 좀 보는가? 뭘 대답을 좀 했지 안 해. 근데 이게 남자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던 것 같아. 예. 그 일단은 남자들은 외모를 중요하게 청각도한테 물어봐. 무조건 예뻐야 된다는 거야. 내가 아프리카에서 내가 중고등학생 집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자친구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없는 사람 손 들어봐 했더니 이제 너는 그러면 어떤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이제 맨 앞에 있는 애들이 믿음이 좋거든. 왜냐면 맨 앞에 앉는다는 게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에? 갑자기 뭘 시킬 수도 있고 막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그 수학 시간 때는 거의 선생님하고 눈 안 맞추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불안한 게 뭐가 불안하냐면 수학 선생님은 꼭 그렇습니다. 오늘이 날짜가 30일이니까 30일 되면 수학 시간 걸리면 괜히 불안합니다. 30번 일어나 이릅니다. 그래 안 그래? 요즘은 안 그러나? 꼭 그래요. 오늘이 날짜가 몇 시더라? 24번 일어나봐. 이 공식 풀어봐. 이리 나와서 풀어. 그래서 웬만하면 수학 선생님 수학 시간에 눈 안 맞지. 나는 수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안 맞추는 거야. 눈 맞추면 너 나와봐. 이럴 것 같으니까. 뭔 얘기에다가 그 얘기했지? 네? 아 아프리카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눈을 맞추고 있는 거야. 나하고 너 나와봐. 이렇게 해서 너는 어떤 여자 아,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은 앞에 앉은 놈들이니까 뭐 믿음 좋은 뭐 아주 기도 많이 하는 여자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단 말이야. 아프리카고 시커먼 그 예? 눈이 좀 잘생겼더라고 얘가 남자애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여자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이번에 그 가가지고 예 그렇죠. 예 얘들이 어려우니까 그 더 많은 여자 만나가지고 예 근데 이세벨은 아마 이제 아름다웠을 거예요.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 여자가 우상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이세벨이 그러니까
자기만 우상을 섬기면 될 텐데 또 왕을 꼬드겨 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 그러니까 이세벨 같은 여자가 집에 오면 그 집안 망합니다. 근데 아합은 왕이었잖아요. 왕이었기 때문에 이 왕이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권해할 왕이 이세벨에게 완전히 뻑 가가지고 우상을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 복을 주시겠냐고. 그러니까 그 나라가 망조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조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조가 될 때 하나님은 엘리야라는 사람을 보내신 거죠. 하나님은 아무리 그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그 시대에 외치는 소리,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처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돌이키면 사는 것이고 만약에 그 음성을 듣고도 반역하면 그냥 그대로 그냥 하나님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지도자들이 능력이 있냐 없냐 이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행하느냐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미국이 백인 교회가 가장 먼저 진보적인 색깔을 내보내면서 동성애를 찬성을 했습니다. 근데 흑인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이었습니다. 예, 흑인 교회는 굉장히 보수, 동성애 일절 용납을 안 되는 거예요. 흑인 교회는 흑인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하거든요. 우리나라에 능력 있다는 그런 아프리카 목사들, 그러니까 아프리카계 목사들이죠. 특별히 우간다 막 기통기 목사님, 뭐 케냐에 뭐 어디 그 이 아프리카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사를 줬어요. 그냥 마치 입술에 발통기를 단 것 같아. 예, 거의 언고복을 설교하는 목사들 없습니다.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열몇 시간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들어오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 정도로 잘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능력도 있어요. 단순하니까. 흑인들이 단순하잖아요. 근데 백인들은 이제 날이 넘어갔다 그럴까? 그래서 동성애 어떤지 하면서 동성애를 다 찬성했어요. 백인 교회가. 그런데 흑인 교회는 그래도 안 된다라고 지켰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 그런데 갑자기 오바마가 나타났어요. 같은 색깔이잖아요. 에? 오바마가 동성애를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에? 동성애 목사들 안수 주고 동성애 결혼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흑인 교회가 오바마를 워낙 좋아하잖아요. 오바마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오바마가 한 거에 대해서 이건 성경에서 틀린 건데 불구하고 오바마를 워낙 좋아하고 지지하다 보니까 오바마가 펴낸 정책에 대해서 지지하면서 흑인교회 전체가 동성애 지지로 돌아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차별금지법이 바로 통과가 돼버린 거예요. 에? 그러니까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흑인교회가 얼마나 큰데요. 에? 그 흑인교회가 그 미국의 그 사회에 어마어마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돼버렸어.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그 조건과 여건만 되면 나도 모르게 나는 절대로 성경대로 산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생각이 변해버리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 이걸 지지. 이건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너무나 진노하실 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이걸 펴면 나도 모르게 지지해버린다 이거예요. 나는 김두관 이번에 그 의원이 대표로 나오더라고요. 대표 8명 중에 거기에 김진표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난 그분이 대표가 되든가 김두관이 되든가 둘 중에 한 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여당에 지금 당대표 추천하는데 김진표라는 분이 동성애 반대 이런 것들을 아주 최선봉에서 일하거든요. 근데 영향력이 있어요.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김진표 아니면 김두관 두 분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그 그러니까 자기 그 당에서 막 밀어붙이는 것을 예, 그 거절을 하면서 이렇게 그 그러니까 차별 금지법 그 반대 대표 발의를 해버릴 정도로 담대한 분이라 이 말이요. 우리 그런 분이 예, 그 여당의 그 대표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예? 예,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기도는 하는데 예. 아무튼 그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그 아합을 이제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쪼그라들죠. 그런데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에?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하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 이제 엘리야가 이제 비 오기를 기도했죠. 이걸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가나안 땅, 이 그 블레셋 사람이 살던 땅 아닙니까? 팔레스타인이 살던 땅. 이 가나안 땅은요. 지금도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죠.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 돌을 던지니까 뭐 이스라엘 군이 총을 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이스라엘 안에 팔레스타인들이 사는 지역이 있어요. 그들은 이슬람을 믿습니다. 예. 네, 근데 유대교를 믿지 않아요. 그 끊임없이 이렇게 그 안에 계속해서 그 내전이 있는 이유가 예, 그 팔레스타인을 하나님이 다 쫓아내라고 그랬거든 그 땅에서. 근데 너무 강하니까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었는데 이 블레셋 이 사람들을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아시잖아요 팔레스타인 블레셋이란 말이거든요. 예? 블레셋 장군이 골리앗 아닙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 곁에서 괴롭히던 곳이 블레셋이에요. 지금의 팔레스타인입니다. 에? 근데 그건 하나님 명령했거든. 가나안 원주민을 전부 다 쫓아내라는 거야. 내가 지시한 그 땅에 너희 정복하고 살 때, 근데 못 쫓아낸 거예요.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그냥 어떻게 살았어요? 내버려 두고 그냥 살아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견고한 진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중독된 것들 있죠. 다 이겼어.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뭣도 끊고 도박도 끊고 다 했는데 이것 하나 못 끊겠어. 그거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보병입니다. 이게 끝까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하게 여호수아의 갈렙 지도력을 가지고 막 정복해 나갔어요. 그런데 헤브론 산지를 정복 못하고 눈을 감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갈렙이 제 땅을 내게 달라고 해가지고 정복하고 죽잖아요. 그런데 이 몇몇 강력한 그런 산지에 강력한 그런 족속들이 있는데 그걸 마무리시키고 죽어야 되는데 여호수아 갈렙도 다 처리를 못했어요. 근데 그 후대 사람들이 그걸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로 산 거야. 근데 그게 평생 후대에 걸쳐 계속해서 지금까지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이 우리 안에는 견고한 진이라는 것들이 그 영과 혼 사이에 이렇게 그 파고들어서 딱 진을 치고 있어요. 넘어오면 가만 안 두겠다고 전쟁을 벌일 태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안 무너져 버린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확 무너져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견고한 진이 아니고 안 무너진 거예요. 네. 그게 여러 가지로 올 수 있어요. 하나는 어렸을 때 받은 상처, 쓴 뿌리입니다. 쓴 뿌리. 예. 내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지? 성인이 됐는데 어느 때는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해요. 그것을 뭐냐면 어덜트 차일드. 그러니까 성인 아이인데 성인인데도 어린아이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상처로 남아있는데 잠재의식에 남아있고 무의식 속에 남아있어서 내가 잘 몰라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이런 나훈아의 노래죠. 아닌가? 여러분 잘 모르시지? 김정은 씨가 나훈아를 좋아했나 봐.
그 도경환 그 국회의원한테 그 문화부 장관이잖아요. 왜 나오나 안 왔어요? 이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겠어? 나오나가 방송도 안 하는데. 예. 네, 바빠서 스케줄 때문에 와서 엄청 섭섭해 생각하더래요. 응? 나훈아를 좋아했나 봐. 나훈아가 보통 저기가 아니죠. 응? 보통 가수가 아니지. 근데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이런 일로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기도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내가 이거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으려고 했더니요 안 되더라고. 안 돼. 이게 허리가 24 이거 34 이 정도 임산 안 되고 허리가 24 정도 돼야 돼요. 안 돼. 엘리야가 나신했어. 내가 보니까 한번 해봐 집이들 무릎 꿇고 한번 얼굴 무릎 사이에 넣어봐봐. 안 돼. 한번 집에 가서 해봐. 지금 하지 말고 잘 안 돼. 내가 해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 그렇게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묶고 기도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전에 850대 1에 엄청난 불을 내리는 자가 승리하는 그 대결을 했던 거예요. 예? 그 일이 끝나자마자 야 이제 좀 쉬자. 야 우리가 참 엄청난 일을 해냈구나 하고 그게 아니고 내려가지도 않고 바로 엎드려서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불을 내렸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을 전부 다 죽였어요. 네? 바다에 끄집어내가지고 네, 갈멜산에 혹시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을 가보게 되면 갈멜산이 있는데 갈멜산에는 네, 그렇게 큰 높은 산은 아닌데요. 거기에 엘리야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쫙 그 평야가 이렇게 있는데 김포평야처럼 산이 없어요. 갈멜산만 있고 그 앞에는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는지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원이 멀리 갈 필요도 없어. 그냥 쫙 보면 쫙 펼쳐져 있고 거기에 이제 그 바다가 없어요. 거기는 그 지중해 바다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그런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걸 바다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성경에 그 디베라 바다라고 그러는데 디베라 바다가 어딨어요. 디베라 호수지. 근데 바다가 없으니까 바다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 호수가 크니까 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예? 예. 근데 그런 건데 데리고 와서 전부 다 죽였어요. 왜 거리 데리고 와서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시체 처리가 힘들잖아. 그냥 다 밀어 넣어버리면 고래가 먹고 거기 고래는 없겠죠. 고기 밥으로 다 집어 넣겠죠. 그런 다음에 엘리야가 너무 훌륭한 거죠. 그런 승리가 있는 다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기도하는 자세를 가졌다. 이게 참 훌륭하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게 그건 거예요. 예. 그렇게 엄청난 승리가 있었으면 좀 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묶고 비가 오기를 기다려. 왜냐면 뭐냐면 불을 내리신 하나님이 비도 내리신다 이 말이죠. 바알은 무슨 신이었냐면 비를 내리는 신이었거든.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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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를 주소서. 그러니까 기후제를 드릴 때 바알한테 드렸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바알 그 바알신을 섬기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 바알신은 비를 내리는 신이요. 그들이 믿는. 근데 진짜 비는 누가 내려? 엘리야는 하나님 내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전쟁은 뭐냐면 비의 전쟁이었어요. 누가 비를 주느냐. 그래서 이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해가지고 대결해가지고 싹 죽여버렸잖아요. 죽인 다음에 비가 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비를 내리는 신, 그들의 신전에서 바알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전부 다 죽였단 말이에요. 이세벨의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도 다 죽였어요.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죽이고 죽였으니까 이제 비를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엘리야가 승리가 있었은 후에도 바로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작은 구름이 왔다 이거예요. 그 작은 구름을 보고 아합 왕이 예, 그 어마어마한 그 백성들이 모으고 예,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까지 모았다는 얘기를 듣고 아합 왕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국가적인 행사가 돼버린 거예요. 이 영적 대결이 마치 월드컵처럼 월드컵에 자기 나라 경기하니까 이번에 호주
아니다. 호주가 아니고 러시아에서 월드컵을 했는데 그 1등이 프랑스고 2등이 뭐였죠?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나 크로아티아의 그 선수들 보고 진짜 대단했어. 어떻게 이렇게 패스를 정확하게 해? 패스라면 가볍게 받아. 그렇게 먼 데서 그게 세게 날아온 건데 가슴으로 톡 받고 촥. 아, 대단해. 집에서는 안 보셨구나. 정말 대단해. 경기력으로는 프랑스를 압도했는데 처음에 그게 뭐 자살골 비슷한 게 들어가가지고 아니 그 저기 반칙을 해가지고 페널티킥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이 경기가 좀 됐고 그래서 다시 또 이기려고 역전하려고 하는데 또 러시아 푸틴 반대하는 그, 어? 그 군중들이 뭐 경찰복 여자들이 경찰복 입고 막 경기장에 난입해가지고 그때 맥이 좀 끊겼어. 예, 그런 바람에 진 거지 거의 우승. 근데 그 나라가 이제 유럽에 속한 나라인데 크로아티아가 인구가 420만이야. 참고로 우리는 5천만입니다. 남한만. 근데 축구가 2위. 우리는 뭐 독일을 이겼으니까 뭐 세계 1위 이겼으니까 뭐 우리도 뭐 할 말은 있지. 그렇지만 대단해. 와, 그 경기를 보면서 흥분한 적이 있어. 거기 뭐 준중결승도 크로아티아 경기를 봤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 다 졌다고 했는데 막 집중력이 어마어마해. 막 예. 근데 시상식 때 비가 왔어. 근데 여자 대통령이더라. 크로아티아 대통령이 선수 한 명 한 명을 안아주면서 우는 거야. 예. 근데 이제 빗물에 젖어 눈물에 젖어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처음 듣는 얘기죠. 빗물과 눈물이 젖어가지고 선수를 안아주고 격려를 하는데 아주 그 감동이었어요. 근데 여자 대통령이 비를 맞고 있는데 푸틴 대통령 자기 혼자만 우산을 썼어. 아유 나쁜 대통령이야. 예, 네, 레이디 인 퍼스트를 몰라. 레이디 인 퍼스트인가? 응? 레이디 퍼스트. 우산이 하나밖에 없었거든. 예. 네. 그러면 딱 펴서 자기가 펼치는 거야. 크로아티아 대통령 비 맞고 있는데 그 여자 대통령인데 그때 푸틴이 크로아티아 대통령한테 우산을 갖다 줬으면 이 사람은 영웅됩니다. 진짜. 하, 머리가 안 돌아가더라고. 푸틴이 쫙 가슴이 아프더라고. 아무튼 승리 뒤에도 갈매살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우리가 한참 뭘 탁 하고 나면 일단은 예, 우리는 기도보다는 쉬자 뭐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데 예, 엘리야는 그렇게 엄청난 승리를 한 다음에 오히려 더 높은 꼭대기로 올라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보이지 못한 것을 보았다. 믿음의 실력이 대단한 거예요. 옆 사람한테 엘리야를 본받읍시다 하고 인사 좀 합시다. 에, 두 번째 그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든 기도하는 자세를 놓지 않더라고요. 예. 여러분 여리고성의 대승리가 있은 후에 아이성이 있었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차일드성이에요. 차일드성. 예. 아이성이에요. 그냥 이름이 아이가 아니라 그 성 이름이 조그마한 성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성경의 여호수아 9장 14절 보니까 무리 여호수아 9장 14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9장 14절 이거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9장 14절 자 김하영 아나운서 읽어주실래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보세요. 잘 보세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냐고. 지금 이건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 말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큰 일은 기도하고 작은 일은 기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큰 일도 기도하고 작은 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당연한 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호수아 18장 다시 가. 열왕기상 18장 다시 가요. 열왕기상 18장 다시 가. 자, 우리가 41절부터 46절까지를 봤었죠. 자, 18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저를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무릎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묶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이미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비 주시겠지.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약속을 했는데 엘리야는 그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어느 때까지 기도할 작정을 하냐면 사인이 올 때까지 작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를 내주겠다 했으니까 올 거다. 근데 너는 구름이 오는가 봐라 하고 시켜놓고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비가 오는 것은. 당연해도 기도해야 된다. 시작. 당연해도 기도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았어요. 예? 우리가 말씀을 또 응답받을 수 있죠. 아, 주님이 주신다고 했다. 그런 확신이 내게 감동이 왔어. 그러면 이제 기도 끝나야 돼? 아닙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가 오는 겁니다. 아멘. 아니면 가짜, 사단이 틈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당연해도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해도 예? 예.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또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인가? 이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예? 엘리야는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릴 거다고 했지만 비를 주소서, 비를 주소서, 속히 비를 열어주소서 하고 비가 오는가 응답까지 살피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겁니다. 아멘! 예.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제가 기도원 기부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 예, 내게 예, 기도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기도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게 기도원을 주십시오.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예, 내가 뭘 돈이 준비돼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예, 그럼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저는 의심하지 않거든요. 예. 하나님이 그럴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내게 이미 응답했다는 건 저는 알아요. 하나님 주시겠지 뭐 이게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 청년들 잘 들으세요.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모든 선택이 다 중요하겠지만 배우자 선택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일생에 걸렸어요 이거는. 여러분 일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해가지고 그런 광고 카페가 있어가지고 가게 냉장고 살 때 그 금성이라고 지금은 LG거든요. LG와 금성을 함께 아는 사람은 연식이 좀 된 사람이에요. 예. 옛날에 금성 냉장고였거든요. 그런데 금성 냉장고를 그 광고를 할 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면 냉장고 10년 썼거든. 그러니까 금성을 사라 그 말이지. 삼성 사지 말고. 그랬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배우자를 이게 만나면 이걸 뭐 냈다 버릴 수도 없고 하여튼 진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또 아멘이 없네. 예. 정말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내게 합당한 배필을 주시옵소서. 아멘이시죠? 지금 나는 만나고 있는데요. 그래, 그 만나는 사람이 되게 합당한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하여튼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던가. 예? 그래서 여러분의 만남이 최고의 축복된 만남이 되기를 바라고, 예? 세기의 축복된 만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과 그를 이끌어 할렐루야. 나는 이런 얘기하면 청년 때 이렇게 아멘했어요. 아멘! 이렇게 아멘했는데. 아멘. 점잖아 우리 김포 사람들이 점잖아. 예. 그 다음에 예. 이 작은 징조에 큰 응답을 보는 믿음을 가졌다. 이거는 이제 오늘 제목과 연결된 겁니다. 결론입니다. 다시 작은 징조에도 큰 응답을 보는 믿음. 아멘. 예. 그러니까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 아, 하나님 왜 이렇게 째째하게 하신다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응답의 사인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그냥 하나님 이상을 말씀으로 창조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줄 때는 절대로 째째하게 주지 않거든요. 내가 그릇이 안 돼서 못 주는 거지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째째시시가 아니라고. 그러면 왜 내게는 찔끔찔끔 여러분 아셔야지 그릇이 지금 없는데 그릇이 지금 부어도 지금 이 컵은 이 컵 분량 이상의 물을 부어봐야 소용없어요. 이 컵만큼밖에 안 차는 거예요. 이 컵에 줄 수 있는 축복은 뭐냐면 자주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물 떨어지면 또 넣어주고 또 넣어주고 그죠? 그러나 여러분의 그릇이 커지면 믿음의 그릇이 커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분량의 그릇이 커지면 그냥 하나님은 주저없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냥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작은 그릇이라도 계속 부어서 써주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오케이. 하나님 제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 더 큰 그릇으로 지경을 넓혀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제 아버지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릇을 넓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혀서 여러분들 더 큰 그릇으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작은 그릇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그릇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예? 하나님 예? 저 장독에 있는 그런 장독 같은 큰 그릇이 있고 또 찬장에 보면 종재기가 있는데 간종재기라고 하세요. 간장만 따는 거. 간장은 많이 먹지 않잖아요. 살짝 전을 찍어 먹는 거. 새우를 찍어 먹는 거죠. 아삽이 딱 섞어갖고 예? 그 장종적인 큰 게 필요 없어. 크면 안 돼. 괜히 간장 낭비. 간이 얼마나 비싼데 장이. 예? 옛날에 자린고비가 예? 얼마나 참 그 이 사람이 부자인데 얼마나 아끼고 아꼈는지 온 집안이 이렇게 조기 하나 걸어놓고 그리고 쳐다보게 두 번 쳐다보면 싸다기 나가요. 쳐다보고 먹으라 이거야. 예? 그리고 진짜 유명한 일화인데 이 자린고비 씨가 장독을 가만 여름에 이제 할 일 없어 지키고 있는 파리 잡는다고 지키고 있는데 아니 파리 한 놈이 장 매주에 앉아가지고요 그 귀한 장을 발로 찍더라는 거예요. 그럼 날아가 버리더래. 심리를 쫓아가 잡았대. 그래서 다리에 있는 장을 빨아먹었대. 이 정도에. 근데 그 장독 하리는 큰데 주인의 얼굴은 어쩌다 봐요. 비 올 때 그 장독 항아리 뚜껑 닫을 때 몇 번 만나고 근데 이 장종기는 말이에요. 이 장종기는 매일 주님의 밥상에 오른다. 예? 그리고 사랑을 받아요. 그러니까 꼭 큰 그릇이래야 뭐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 좋은 거예요. 예? 아까 은혜가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예,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연약한 그릇들이에요. 예, 그냥 여차하면 깨져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고백하는 이 고백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예? 저는 작아도 좋고 커도 좋은데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거예요 그냥. 예? 날마다 밥상에 오르는 장종기도 좋고 아무튼 에? 주인이 일평생 아니 뭐 아니 한 해를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매주를 담을 수 있는 장학도 항아리도 좋고 좋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의 소원대로 돼. 나는 작은 그릇이지만 나는 주인의 밥상에 날마다 오르는 게 좋다. 자, 손 들어보세요. 네, 내리세요. 나는 매주를 그냥 수십 개 그냥 띄울 수 있는, 그래서 그냥 1년 내내 예, 주인이 마음껏 찬을 퍼 된장국도 끓여 먹고 예, 그냥 저기 뭡니까 그 네, 생각이 안 나네. 그 장으로 뭐 하는 거 있잖아. 장아찌, 장장아찌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예? 내가 그런 큰 그릇이 좋다. 손 들어보세요. 박수 박수. 두 사람 다 축복해. 예, 그 누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예. 그런데 장아리에 뭐 한껏 부어가지고는 이게 기별이 안 가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끔 부어주는 건데 여러분들이 예, 어떻게든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 쓰임 받는 것. 아멘이시죠?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렇게 작은 징조에도 큰 응답을 보는 믿음으로 그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그 선지자에게 아주 놀라운 그런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가 왕 앞에 얘기한 대로 비가 내리는데 얼마나 비가 내리는지 그래서 모든 가뭄이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를 내리는 시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걸 전 천하에 왜냐면 바알 제사장 다 죽었으니까 전부 다 모이라겠거든요. 바알 제사장을 다 죽였거든요. 아사 비를 내리는 신을 다 죽이고 나서 비를 내렸으니 여호와가 비를 내리는 신이 맞다.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분이다 하고 온 백성이 주님을 찬송하더라 이거예요. 박수로 영광. 그래 그래 할렐루야. 야, 진짜 이거 수천 년 전의 일이지만 이 간증을 우리가 읽고 읽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예. 이런 승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미국의 빈민촌에 살던 마르다 베일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빈민촌에 이번에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그 아프리카의 유럽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 근데 거기 이제 우리가 케이프타운 그 정말 아프리카에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을까요? 거기에 그 희망봉이라고 예, 그 탐험가들이 배를 타고 오는데 끝없이 그 지중해가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예? 그 무슨 해라고 그래? 지중해인가? 무슨 해지? 태평양 말고 대서야. 예. 그 대서양이 이렇게 쫙 오는데 이 사람들이 인도를 가고 싶었던 거예요. 인도 양을 발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쭉 오는데 뭐 하나 큰 그 바위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예? 그때는 막 그들이 막 거의 죽어가다가 막 희망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거기다 희망봉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예, 거기 대서양과 인도양이 만나는 아프리카 지도에 보면 우리 카페 아프리카 가면 이 지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쭉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맨 밑에 있는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데 거기에 맨 끝점 거기가 이제 희망봉입니다. 거기 우리 갔다 왔잖아요 이번에. 예, 근데 거기 공항에 내리다가 한 5분 가니까 빈민가가 나오는데 그냥 막 그 양철로 만든 막 쓰레기도 오물도 막 있는 그런 빈민가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도시나 빈민가. 미국은 부자야? 거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 그래가지고 그 우리 LA에 그 교민들이 많이 사는 한인타운 쪽에 미국 정부에서 그 노숙자들을 위한 센터를 하나 쳐서 뭐 급식도 하고 하자 해가지고 한인타운 앞에 그걸 짓는다겠다가 한인들이 반대를 한 거야. 우리 망하려고 그러냐 그랬다가 역풍을 맞아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예. 예, 너네들은 이방인들 와서 우리가 살도록 이렇게 해서 네가 부자가 돼가지고 지금 가게를 가지고 돈을 예? 파서 벤츠를 몰고 다니면서 노숙자들 밥 좀 주겠다는데 너네들이 반대를 해?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나버린 거야 지금. 그런데 미국도 그렇게 노숙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 노숙자들이 사실 밥 먹여주는 사람이 예, 그 급식소에 뭐 줄서서 밥 먹는 거 봅니까? 그 밥 나눠주는 사람들은 다 한국 사람이더라. 이제 그거 보면서 야 대한민국 사람 참 놀랍다. 일본의 하코네 공원, 그다음에 뭐죠? 유명한 동경에 있는 공원, 예? 우에노 공원. 예, 이런 공원에 가보면 노숙자들이 천지예요. 그냥 노숙자 구경으로 가는 것 같아. 거기에 이제 벚꽃이 필 때 사쿠라라고 그러죠. 사쿠라가 필 때 어마어마하죠. 예?
그 공원이 엄청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건 노숙자들이 다 벤치에 자 그냥 일반인들은 앉을 수도 없어. 다 낮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벤치에다 노숙자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점심 때 돼 밥 먹이는 사람 보면 한국 사람이 밥을 먹이고 있어.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예. 근데 미국의 빈민가에 그 마르다 베리가 그 지역에 학교도 없고 애들이 뭐 먹을 것도 없고 편 없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워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 베리라는 여성이 예? 아가씨예요. 결혼도 안 한 아가씨가 그 빈민가에 학교를 세우는 꿈을 가진 거야.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예. 막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그 부자 자동차를 만들어가지고 부자가 된 헨리 포드를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그래서 찾아가서 이제 뭐 일개 뭐 청년 아가씨가 꼭 여기 회장님 만나고 싶다니 누가 이렇게 비서들이 해주겠어요? 예? 그래서 사정사정하고 내가 꼭 전할 말이 있는 거다고. 그랬더니 이제 잠깐 면담을 시켜주니까 헨리 포드가 들어오라고 그래. 그랬더니 뭐 자기가 빈민가에 뭐 학교를 세우고 싶고 뭐 이렇게 막 상황 얘기하니까 헨리 포드 지갑에서 1달러 꺼내줬어요. 그 얘기는 깨끗한 거절입니다. 그냥 가라고. 네. 받고 와서 이 자매가 아이 그 나쁜 놈의 새끼 네? 다 갑부들 재벌들은 다 재수없어 뭐 이렇게 그냥 성질 내는 게 아니라 그 1달러를 가지고 꽃이 예. 그 요즘 1달러는 큰 돈 아니지만 그때는 이제 1달러면 꽃이 몇 봉지를 살 수 있는 돈이야. 예. 이제 그거를 이제 사가지고 꽃씨를 뿌렸어요. 자기가 그 빈민 지역에 다 버려진 땅들이니까 거기 읽어가지고 꽃씨를 뿌렸어요. 꽃이 자라서 꽃이 피었어요. 그걸 꺾어가지고 길거리에서 꽃을 팔았어요. 예. 학교 건축을 위한 꽃을 판매합니다. 예. 부지런히 또 거기 번 걸 또 꽃을 뿌리고 또 꽃을 꺾어서 팔고 그래서 얼마의 기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천막을 세웠어요. 천막을 세웠어요. 한 1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천막을 세운 거예요. 거기 칠판을 갖다 놓고 예, 학교를 세워서 이제 그 학교를 이제 오픈하는 날 학생들을 모집하고 오픈하는 날 예, 그걸 뭐라고 그러지? 예? 그걸 뭐라고 그래? 뭐 개학식 뭐 이런 거죠. 예? 개교식 그렇죠. 최장로님은 신앙 사셨으면서 그렇게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개교식을 하는데 헨리 포드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이 그 몇 년 전에 당신을 찾아갔던 그 무모하게 찾아갔던 아가씨 한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당신한테 1달러를 주셨죠. 저는 그 1달러를 받아서 바로 꽃가게에 가서 꽃씨를 사서 꽃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 꽃을 꺾어 팔아서 기금을 마련해서 드디어 제가 당신에게 얘기하던 학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부디 오셔서 축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헨리 포드가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자기는 그냥 그 아가씨 귀찮아서 이거 가지고 가라고 그냥 보낸 거예요. 네? 말을 끝내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차라리 돈을 안 줘서 보냈으면 자존심 안 상하지. 근데 줘서 보냈어. 자존심까지 뭉개준 거예요. 근데 이 아가씨가 세상에 꽃씨를 사서 꽃을 자라게 해서 꺾어 팔아 학교를 만들었다고 하니 너무 궁금한 거예요. 비서진한테 모든 스케줄 치고 거기 간다고.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근데 그 빈민가 예? 정말로 그 어려운 지역에 예? 센터에 예쁜 텐트가 딱 쳐서 칠판까지 깔끔하게 해서 거기에 학교를 세워줘서 애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교식 하다고 개교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무 이 헨리 포드가 감동이 됐어요. 개교식 끝나고 100만 불을 줬어요. 학교를 더 멋지게 건축하십시오. 그때 다시 100만 불은 지금의 1000만 불과 같아요. 예, 그때 100만 불은 10억인데 그죠? 만 불이 1000만 원이니까 10만 불은 1억, 100만 불은 10억이죠. 그때 당시에 10억은 상당히 큰 돈입니다.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 돈으로 학교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건축이 됐는데 그게 바로 그 여자의 이름을 따서 학교가
베리 스쿨, LA에 있는 학교입니다. 베리 스쿨.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마치고 싶은데요. 네. 이 베리라는 여자는 펠리포드에게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했어요. 기도했으니까. 그런데 헬리포드는 기대와는 다르게 1달러를 줬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고 던져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기분 나쁘다고 그냥 나와서 포기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여자는 이걸 조각구름이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이 헬리포드를 해서 1달러를 줬다 이거야. 이것은 손바닥만한 구름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태도가 있습니까? 저는 올드 브릿지 미션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올 때나 교회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올 때나 저는 바로 이런 자세를 가지고 누군가 나에게 1,000원을 선교에 쓰라고 줬을 때 저는 그걸 그냥 본 게 아닙니다. 그 1,000원이 저게 왜 천만 원으로 보입니까? 내게 그 가난한 그 할머니들이 그 용돈 쓰기도 부족할 텐데 내 손에 꽂고 난 1,000원짜리 하나를 치워줘. 선교하느라 수고한다고. 아프리카 애들 맛있는 거 사주라고. 근데 저는 이 베리라는 여자처럼 저는 그걸 1,000원으로 보지 않았어요. 정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온라인으로 날라들어온 헌금들을 가끔씩 핸드폰으로 봐요. 어떤 분은 1,000원, 10,000원, 10,000원씩 1% 기부도 계속하고 계시죠? 난 그것을 그 액수로 보지 않습니다. 나는 LA의 형님을 닮고 싶었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비를 오듯이 저는 그 돈이 날라들어올 때 나중에 어마어마한 돈이 날라들어올 거다. 그것을 준비하자. 여러분들에게 도전해 주고 싶은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시시하게 대해주시냐고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응?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밖에 응답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작은 조작꿈일 뿐이에요. 그거 보고 큰 비를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왜 엘리야처럼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수없이 조각구문을 보냈는데 수없이 내게 조각구문을 보냈는데 나는 왜 큰 비를 보지 못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무지해서입니다. 내가 믿음이 작아서입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눈을 뜨겠습니다. 작은 응답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통소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